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모든 음식이 참기름을 넣어서 먹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디 식품에도 다 좋지만은 이런 참기름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거는 참깨입니다. 아시다시피 요거는 참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참기름의 원재료가 되는 거죠. 아, 엄청 귀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우리나라는 양반들이 먹는 기름이 참깨였고, 제가 농사를 참깨, 들깨, 산나물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합쳐가지고 3톤에서 5톤 사이라고 지금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에서는 주로 참기름을 주로 짜고 있습니다. 얘는 눕혀서 말리면 씨가, 깨가 이렇게 씨방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참깨는 유독히 이렇게 세워서 짓단을 다 말리게 되면은 이제 이걸 터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는 살짝살짝 털어야지, 세게 털면은 다 튀어나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얘가 썩어버립니다. 말리기 전에. 그래, 작년에 같은 경우가 그런 식이 됐고, 올해도 작년 같으면은 많이 힘들어지죠. 작업을 해서 이렇게 깨끗한 거를 추려냅니다. 추린 거는 이제 자루에 넣어서, 그리고 참깨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 농부집들의 이렇게 조그만한 풍무기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바람으로써 이 껍질을 날려주는 건데, 그것을 사용해서 저기 이제 참깨와 들깨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거운 돌은 밑으로 떨어지고, 이 기계 안에 적당한 무게는 바람에 날려서 이쪽으로 떨어지고, 아주 가벼운 놈, 지푸라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분출하게 되죠. 요게 세척 작업하려고 지금 하는 곳이고, 여기 세척실입니다. 만약에 흙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흙맛이라도 조금 나가지고 좋은 참기름을 좋지 않은 맛으로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씻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첫 공정이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순전히 기계에 맡기면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수작업을 한번 하고 나서 기계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깨를 식힌 후에 오늘 바로 건조를 시켜서 다 씻혔습니다. 깨가 밑으로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천을 이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짜는 양으로 딱한 트레이에 한 번만 짤수 있게 그 정도 양만 말리고 있습니다. 너무 두껍게 하면은 안쪽에 이렇게 많이 안 말리기 때문에 일부러 얇게 깔고 있습니다. 이 건조하는 과정은 저희 공정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정인데, 깨를 완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건조기를 통해서 뭐 빨리 건조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고열에 하게 되면은 이 깨가 약간은 익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50도 내외에서 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건조를 합니다. 아, 이제 14시간이 지나서요. 건조가 다된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건조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건조기에서 꺼내서, 모든 공정을 거의 다 바꿨습니다. 급하게 하는 것을 천천히 했고, 볶는 과정도 순차적으로 계속 떨어뜨려 보고, 지금의 온도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자연화시키고 자연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이라는 것은 물하고 상극인데, 그것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회전이 빨라지겠네요. 이제 100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깨가 이 상태로 계속 돌면은
깨가 많이 타게 돼요. 빨리. 서서히 볶아줘야 되는데 급격하게 볶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전 속도를 더 높여가지고 천천히 볶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상태부터 이제 100도 이상부터 이제 볶아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 후라이팬에 혹시 깨를 튀겨보신 분들은 볶아보시면 알지만은 150점부터 깨가 막 하늘로 튀어올라 점프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은 150도부터 깨들은 서서히 탈 준비를 하고 그 전 단계까지 그 깨를 볶아야지만은 거의 다 남았는데 지금 현재 오늘은 145도 경에 볶았는데요. 또 다른 그 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요 기계를 통해서 제거될 겁니다. 이 과정은 3회를 반복할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상 수치로 보면은 이해를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하는 게 좀 더 자연적인 기름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3회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텃밭 농사를 하셔가지고 같이 배우면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가 농사를 짓게 된 건 한 8년 전부터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기름을 하기 시작한 건 한 6년 전부터 해가지고 기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독학을 했고 나만의 참기름을 만들고 싶었고 그게 나의 길이자 내가 살 길 한마디로 저기 운명적으로 내가 찾은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너무 추우면은 기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요. 온도를 재고 있고 습도가 한 70%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기름 맛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날은 차기 안 하는 거로 수치적으로 맛으로 따지면은 날 좋은 날 100점이면은 비가 오는 날짜면은 한 98점 그쯤 줄 수 있습니다. 요 기계는 6kg에서 7kg까지는 작업할 수 있으나 저 같은 경우는 5kg까지만 왜냐면은 기계 맥시멈까지 다 기름을 짜게 되면은 제대로 안 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차기 전에 요 천을 집어넣는데 이 천은 저기 깻묵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광목이라고 요 천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지 않게 철판을 위로 덮고 기름을 너무 급하게 짜다 보면은 간혹 나쁘게 만들어지거나 같은 경우는 3일간에 거쳐서 천천히 기름을 차기화하다 보니까는 한 가지 한 가지 체크 포인트를 다 점검할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짜는 기름이 거의 한 95%가 나오고요. 이 안에 있는 깻묵을 꺼내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깻묵은 기름이 다 빠지고 난 잔존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그냥 털어놓으면 깨라고 착각할 정도로 아주 깨끗한 깻묵이 되죠. 제가 지금 검사하는 것은 색깔, 그 다음에 향기가 많이 고소하진 않은지, 많이 고소하다는 얘기는 저 기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온으로 벗겨졌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맛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름을 짰을 때 먹던 맛하고 이제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적으로 기름을 제대로 내린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제대로 건조됐느냐는 기름을 짜보면은 제대로 건조 안 된 기름은 기름 맛보다는 엄청나게 조금 매운 맛이랄까 바깥에서 최소 5시간 내외 정도 숙성을 거친 이후에 저희가 병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필터링을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저희가 모르게 들어갈 수 있는 이물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랄까. 한국인들한테 참기름은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 먹기 시작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먹는 게 참기름이고 그만큼 몸에서 즐겨 찾는 게 참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기름을 먹고 있으면서 저는 건강한 참기름을 일단은 만들고 싶었고요. 저가 먹는 거고 우리 자식들이 먹어야 되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같은 인간으로서 먹어야 될 식재료가 건강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간다는 게 보장도 안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큰 기쁨입니다.